특집 쥐파타 뮤직 페스티벌 2탄. 자, 지금부터 고품격 클래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 기적 같은 내 남자, 함께할 때 더욱 밝게 빛나는 미라클라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미라클라스 네 분은 최파타에서는 다 처음 뵙죠? 처음입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소개부터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처음인 만큼 저희가 네. 힘을 실어서 멋있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노래하는 파프란 내 남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라클라스입니다.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예. 않습니다. 노련하시네요. 노련하시네요. 뭐 미라클라스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이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 미라클라스가 2017년에 방영된 팬텀 싱어 2 준우승팀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같은 시즌에 포레스텔라는 최파타 여러 번 나왔는데 아셨어요? 몇 번 나왔었죠? 한 세 번, 네 번 나왔던 거의 한 세 번, 세 번 가까이 나오면 번, 되겠네요. 근데 왜 진짜 근데 미라클라스는 왜 이제야 나오신 거예요? 왜라고 물으신다면 예. 이 최파타의 예.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예. 네. 아, 그랬나요? 자, 그러면 우리 김주택 씨가 네. 예.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유명한 성악가셔서 못 나오셨대요. 스케줄이 늘 안 맞아서. 아, 그렇게 화살이 저한테 나. 예예, 화살 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한 분씩 네. 차례로 인사하면서 내가 팀에서 뭘 맡고 있다, 어떤 역할이다, 뭐 이런 거 좀 친절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미라클라스에서 리더와 그리고 잔소리를 맡고 있는 마태형 바리톤 김주택입니다. 네. 잔소리 와닿는데요. 네, 저는 미라클라스에서 단단한 소리와 또 부드러운 아름다운 소리의 중간 역할을 브릿지를 하고 있는 정필립이라고 합니다. 아, 필립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미라클라스에서 어떤 걸 맡고 있을까요? 그 조금 뭔가 새콤달콤한 진득진득한 초콜릿들 사이에서 좀 약간 새콤달콤한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예. 박강현이라고 합니다. 오, 진득진득한 초콜릿 사이에서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네, 그렇죠. 그런 새콤달콤 너무 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네, 저는 초코인데요. 예. 카카오 농도가 가장 짙은 가장 저음 파트인 네, 베이스를 예. 맡고 있는 한태인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라클라스 네 분입니다. 우리 김주택 씨는 뭐 잔소리도 맡고 있다고 하지만 네. 각종 성악 콩쿠르 휩쓸고 네.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까지 네. 실력파 성악가죠. 네,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어릴 때 이탈리아로 또 도일을 해서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뭐 이탈리아어도 너무 잘하시겠네요. 너무는 아니고요. 예. 거기서 수준급이죠. 예. 예. 더 해주세요. 길게 몇 마디 좀 해주세요. 번조르노 투티 siamo felici di essere qui e poi noi canteremo per sempre tutti insieme grazie buon ascolto e buona giornata grazie a tutti. 와, 길어 좋아. 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잘 들어주시고 예. 네, 저희가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어떻게 하세요? 정확해요. 어떻게 하세요? 그 정도는 듣죠. 네. 누구한테 배웠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 씨한테 배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아까 새콤달콤인 네. 오렌지 네 박강현 씨는 요즘 뮤지컬계에서도 주연 배우로 활발히 활동 아이돌급 외모로 사랑받는 글쎄요 아이돌급 외모는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요? 맞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뮤지컬 공연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네 조금 팀 활동에 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필립 씨는 네. 또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와는 반대로 별명이 농부 테너예요? 왜 네. 농부 테너예요? 아니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데 제가 그 노래를 잠시 포기하려고 했을 때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 이제 팬텀싱어라는 데 나갔는데 와 네. 이제는 뭐 굳은 살도 다 이제 없어져서 예, 예. 이제 미라클라스의 넘버 원 테너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저런 넘버. 히스토리가 있으면 굉장히 그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잖아요. 맞아요. 예. 야, 근데 정필립 이 이름은 본명이시고요. 네, 지금 예. 네. 원래는 광이었는데 정광이었어요. 정광. 네, 그게 예. 더 잘 어울리나요? 정광이었으면은 만약에 이름이 정광이었으면 팬텀싱어 아니라 미스터 트롯을 나갔겠죠. 네. 근데 아니 거기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 느낌 예. 있어요? 한 소절 네, 해보시죠. 한 소절 한번 해봐요. 네. 아, 요즘 또 갑자기 트롯 열풍인데. 예.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아, 이미 와 브린이구나. 느낌 와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네. 아, 잘한다. 네. 잘해 기본적으로. 아, 그리고 한태인 씨가 팀의 막내인데 못하는 게 없는 막내라고. 아, 못하는 예. 게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또 봐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네, 좀 뭐든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많이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은 팀워크 좋죠. 네, 괜찮죠. 나쁘지 않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뭐 가끔 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 아유, 나쁘지 네.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네, 네. 0133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태희님? 아, 네 분은 근데 왜 말할 때마다 웃기죠? 일부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개그 팀처럼 유머 감각 최고예요.라고. 이게 이제 연륜과. 그렇죠. 어떤 여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는 한 3년 정도 봐 와 가지고요. 네. 눈빛만 보면 알지. 그 웃겨요, 그냥. 네. 그렇지. 아, 노래할 때도 그럼 웃겨요? 아, 노래할 땐 집중해야지, 사람아. 역시 형이 잘못됐다. 잔소리. 그래. 김주택 씨가 좀 우기는 것 같아요. 아니. 우기는 스타일이야. 아, 우기는 예. 스타일이 아니고 네. 그렇게 안 하면 이 예. 팀의 기강이 바로 잡히지 않아. 기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잔소리도 하는 것 같아. 네, 네. 기강 다지는 중입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앞에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한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미라클라스랑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라이브도 많이 들어야 돼서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데 일단 첫 번째 라이브 곡으로 준비해 오신 노래가 실버들 불의 명곡 인순이 편에서 들려주셨던 곡 맞죠? 네. 네, 맞습니다. 1978년도에 나온 시자매의 노래 86년생 맏형 김주택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인데 그렇구나. 다들 원래 이 곡을 아셨습니까? 형님 노래군요, 이게. 아, 저는 솔직히 프로의 명곡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죠. 네, 네,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없어요. 어떻게 택하신 거예요? 이제 인순이 선생님의 명곡들을 쭉 살펴보다가요. 네, 미라클라스의 감성과 가장 잘 맞는 곡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네. 심사숙고 끝에 고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딱 네. 와닿아서. 네. 네.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때 첫 출연에 최종 우승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아, 네. 그렇죠. 야, 네, 첫 곡부터 너무 센 곡을 준비하신 거 아닐까요? 자, 그럼 미라클라스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권순영님이 미라클라스 때문에 SBS 급하게 가입하고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미라클라스 최고 라이브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미라클라스가 아니면 영원히 SBS 안 들으실 분이었는데 권순영 씨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민경님이 빨리 미라클라스 노래 듣고 싶어요. 쌀쌀한 날씨에 꿀 보이스로 대표해주세요 하셨는데 자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대표해드릴게요. 가을 특집 최파다 뮤직 페스티벌 2탄 미라클라스의 첫 번째 라이브 곡 실버들 박수 청해 드릴게요. 실버들을 천만사 내려놓고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이 내 몸이 아무리 아쉽다
여인의 가을 바람에 풀벌로 슬피 울 때에 외로운 마음에 그대도 잠 못 이루리 마에레무스 들으셨습니다. 와 지금 이제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와 이게 라이브인가? 사실 저도 옆에서 보니까 라이브라고 믿어지지. 와 이건 정말 꿈의 오디오 뭐 CD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2933님 뭔가 묵직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가을 남자 감성이랄까요? 세상을 모르는 소년들이 아닌 진짜 남자요. 최고네요. 미라클라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시간 때문에 바로 두 번째 곡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웃기다가 어떻게 그렇게 저 와 진짜 자 그러면 아 바로 가나요? 예예 바로 아, 바로 갑니까? 예, 예 괜히 왔네요. 왜냐면 괜히 토크 때문에 이 라이브를 못하면 여러분에게 원망 드릴 것 같아요. 슬픔 속에 그대를 지워야만의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 곡도 1991년도에 나온 이현우 씨 노래예요. 네 자 그렇다면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들으셨습니다. 뭐 두 곡 이어서 부르셨으니까 아, 라이브 반응 문자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분은 좀 숨을 고르셔야 되니까. 금사연님이 저 지금 잊지도 않던 가상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대낮부터 소주 마시는 기분이에요.
지대로다. 진짜 미라클라스. 와. 같이 한잔하시죠. 아, 1861님이 늦게 들어왔는데 이분들 누구세요? 노래 엄청 잘하시네요. 너무 놀라서 문자 보내요. 그렇죠? 미라클라스입니다. 네. 최서정 씨가 일요일 콘서트 스포 같은 방송 크크크크 너무 좋아요 유유하셨는데 아 이분 아시네요.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미라클라스의 단독 콘서트 컨셉이 90년대 감성의 레트로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주말에 네. 그 네 분이 90년대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누구예요? 저는 김한선 선배님. 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한 소절 네. 토요일 오후 따라리 따리 지지 말고 춤을 춰봐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우리 네 한태희 씨, 네, 박강현 씨는요. 저는 고 김광석 선배님. 아, 네, 네, 큐. 아,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네, 여기까지. 아, 네, 우리 김주택님은요. 네, 저는 좀. 뭐 발라드도 좋았지만 저는 락 발라드를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에메들 캐슬의 발걸음. 아이고.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 우리도 너무 좋아했지. 이런 네, 새롭네요. 예, 네. 우리 정필립 씨. 저도 고 김광석 씨. 부담스럽고. 아, 예예예. 예, 예. 잘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니 뒤로 자, 갈수록 힘이 실리네. 힘이 네. 우리. 자 보여주세요. 아, 왜 우시려고? 예예.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한태희 씨 다시 할래요? 한태희 씨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그래도 의리 지키겠습니다. 예. 김한선 선배님. 자, 큐! 빨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미아로가 좋아. 감사합니다. 황수진 씨가 아, 지금 보니까 네 분 다 웃기신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사석에서 제일 웃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네. 강혜연이 한 표. 정말? 박강현 씨가 것 같은데. 네, 역할 분배가 좀 다른 거 역할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스트라이커는 강현이 형이고요. 이제 레프트 직구. 백은 이제 주태경 정도고 수비 이제 포수. 네, 재밌어. 아, 네. 좋아요. 자, 최파타 뮤직 페스티벌 2탄 4부에서도 미라클라스의 환상적인 라이브 이어집니다. 보실 수 있어요? 미라클라스. 자, 가을 특집 최파타 뮤직 페스티벌 4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미라클라스가 라이브를 4곡이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한 곡이라도 끝이 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말은 줄이고 라이브를 더 많이 들을게요. 자, 4부 첫 곡으로 미라클라스가 준비한 곡은요. 자, Feelings 라이브로 바로 듣고 올게요.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프리마 체리 ora no prima mavi ogni mio respiro spiegami come i brividi ora sono le spine di un amore alla fine mi baciavi ora No. Mi parlavi fino a tarda notte Tra di noi c'era tutto Ora niente, oh Phyllis Sto parlando di fine Come si può se non c'è Come si può perdere
클래스의 Feelings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6842님이 이 가을에 미라클래스 노래 들으니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분이 멜랑콜리하네요. 진짜 최고. 이수희씨가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라이브네요. 환상적인 무대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 보여요. 막 함부로 못 대하겠는데요. 함부로 대해주세요. 함부로 막 대해주세요. 막대해주세요. 아, 7710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씨. 착각인 네. 줄 알지만 저 오늘 생일인데요. 축하드립니다. 미라클라스 네 분이 오늘 생일인 저를 위해 멋진 콘서트를 열어주신 것 같아 주책맞게 울컥하네. 나이 축하드립니다. 걸핏하면 이렇게 울컥울컥해서 큰일입니다. 생일이라서 불러드린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당연하죠. 네, 맞아요. 네. 자, 미라클라스가 이제 세 번째 라이브 곡으로 불러준 곡이 이제 필링스인데 일디보의 원곡을
미라클라스만의 느낌으로 불렀는데 맞습니다. 팬텀 싱어 당시에 심사위원이었던 바다 씨가 아, 이거 라이브를 듣고 맞아. 폭풍을 했었잖아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 이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원래 또 바다 씨가 감성이 너무 풍부하고 그러니까요. 되게 순수하고 마음이 예. 노래하다가 누가 한 명 울면 울기 시작하면 그 이입이 안 되거든요. 아. 네. 정말 감정 잡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렇구나. 네. 근데 또 이 곡이 지난 8월에 품절남이 된 우리 김주택 씨 결혼식에서 미라클라스 멤버들이 축가로 불러준 곡이기도 하잖아요. 아하, 김주택 씨한테 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예. 이 곡이 뭐 멜로디컬한 것도 좋고 정말 웅장한 것도 좋지만 가사가 일단 예.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 없이 어떻게 사나요? 그 사랑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 정말 축가에, 예, 축가에 딱 어울리는 예, 딱 어울리는 너무 좋았던 네. 거죠. 네, 결론은 사랑입니다. 예. 이 변함 없으시죠? 그런 아, 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요. 아, 네, 앞으로 2년, 질문을. 20년, 예, 네, 예. 또 200년, 네. 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콜릿 속의 오렌지 박강현 씨, 자, 네. 2022님이, 네. 아, 아니 김주택 씨는 양복 입으시고 오늘 무슨 외모만 보면은 딱 회사 부장님 스타일이신데 어쩜 노래하면 그렇게 포스 장난 아니세요? 아 역시 이래서 세계적인 성악가시군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부캐 본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자, 근데 오늘 나, 내가 쏜다. 완전 딱 부장님 포스, 부장님 포스. 네. 오늘 우리 김주택 씨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아 네. 아 저희 오랜만에 예. 이렇게 또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세파타에 예. 또 나오게 됐고 또 오랜만에 팀으로 이렇게 활동하니까 정말 덩실덩실 네. 정말 좋네요. 너무 기분이. 업돼. 원래 네. 이 시간에 네. 또 일어나시지도 않으신 분인데. 아니 아니야. 이 시간 1시 아 그리고 네 우리 김주택 씨가 해주세요. 7312님이 네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아마데역 이서준입니다. 네. 박강현 선배님 제가, 네. 함께 공연한 시간들 힘들 때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을 함께 해줘서 영광이었고 감사드립니다. 미라클라스도 네. 응원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강현 씨 한마디 해주세요. 아마데라는 여기 아역이거든요. 네네. 아 진짜 천재성 그리고 여기 사진 보여주셨네요. 예. 아이고 좀 닮았는데. 아니, 서준이한테 그러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예. 서준이가 낫다. 네. 서준이 사랑해. 아이고 박강현 씨가 네 사랑해라고 하셨습니다. 7312님 우리 서준이 잘 들었죠? 네. 자 우리 정필립 씨 이지성님이 네 미라클라스 최소 분기당 한 번씩은 최파타 초대해 주세요. 네 제발요. 미라클라스가 바로 힐링입니다. 네. 네 분 스케줄만 괜찮으시면 분기당 두 번도 분기당 두 번 내일도 비었거든요. 아이고 네. 내일 또 올까요? 내일 또 올까요?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스케줄 잡으려고 그러잖아. 뭐 이태리가 있고 뭐 아닙니다. 뭐 볍씨 뿌리고 뭐 이러면서 아닙니다. 뭐 벽시. 예, 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한국에 있는 또 네. 아 저희는 너무 좋죠. 딱이다. 네. 자 이지정님이 텐시 미라클라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1집 로만티카가 너무 명반이었어서 2집도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폭풍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네. 유유유유. 미라클라스 2집 준비 중이라는 소문 들던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언제다라고 딱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2집 네. 준비 중인 거 맞고요. 네, 준비 빨리 하루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볼 수 있게끔 들어보실 수 있게끔 서둘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강현 씨, 송지연님이 아 송자연님 아 송자연님이 Nature Song 네 건강이 영순이인 건강 클래스 미라 클래스 각자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있다면 챙겨 먹는 영양제나 자주 하는 운동이 궁금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챙겨 먹고요. 집에 네. 이제 바를 달아서 근력 운동하고 턱걸이를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또 주택이 형님은 예. 어떻습니까? 네. 아 저는 유산균도 잘 먹고요. 네, 비타민 그리고 간에 좋은 그런 약들. 아마 그다음에, 술 좋아하시니까. 아 저 술은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희가 네. 술을 안 먹어요. 저희 네, 술을 안 먹어요. 아 근데 주당같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건강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소식하고 조금씩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런 관리가 없이 이런 노래가 안 나오겠죠. 네. 예. 우리 필립 씨는 어때요? 저는 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잠을 잘 못 네. 자요. 네. 요즘엔 좀 잘 자고 있는. 아 그래요? 네. 잠 잘 자기 위해서 어떤 거 해야 되나요? 그 제가 보니까 나가서 쉐리티 뛰어다니면 쉐리티
셸이 뛰면 네, 맞아. 뛰어다니는데. 햇빛 받고 셸이 뛰면. 괜찮나요 이런 예. 이런 예. 네. 네. 멘트 괜찮아요? 셸이 뛴다. 아 오케이. 사투리인데. 예 편하게 하세요. 예. 조용하겠습니다. 예. 어이구 좋네. 예. 셸이 뛰. 자 우리 그러면 셸이 뛰는 우리 필립 씨 윤주성 씨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예. 몇 주째 재택근무라 집에서 답답했는데 네 분이 노래하시니 스피커에서 피톤치드가 나온 것 같아요. 박하사탕 센 거 먹고 코로 숨 쉬는 느낌입니다. 라이브 한 곡 더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 요때 살짝 밀당했는데 아 예정이 없었는데요. 아 하는 게 맞는 건가? 가 스피커에서 나온다니까 네. 한 곡 앵콜. 공식적으로는 네 세 곡만 네.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피톤치드를 또 방출하기 위해서 네, 피톤치드를 네, 방출하기 위해서 한 곡 더 해야죠. 아, 예. 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그럼 어떤 곡 해주실 거예요? 어떤 곡 할까요, 태인 씨? 네, 미라클라스 1집 로만티카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일 몬도라는 곡이고요. 영화 어바웃 타임에도 OST로 네. 수록이 됐었던 아, 네, 명곡인데요. 미라클라스의 색깔로 다시 한번 네. 바꿔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몬도 청해서 들을게요. 스텔라 원이라고 하신 분이 와우! 호주 뉴캐슬에서 듣고 있는데 콘서트인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곡까지 감사히 들을게요 하셨는데 자 미라클라스의 일 몬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 non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처음으로 들으신 겁니다. 아 지금 이 음향, 이 사운드 이게 잘 전달되셨겠죠? 와, 오 티리님이 귀로만 듣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두 손 모아 보는 라디오 시청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기분이 싹 사라지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아니 이분들은 여기 이쪽에 있는 거하고 저쪽에 있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 1412님이 와우 목소리며 외모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오늘부터 미라클라스 팬이 되었어요. 됐어. 아니, 화질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김주택 씨가 됐어. 됐어 했는데 목소리가 다르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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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목소리가 나오네. 바로 그거야. 됐어. 제 미라클라스 아니 이렇게 웃기고 노래도 잘하시는 분들이 왜 이제야 최파타에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아, 저희도 모르겠어요. 예. 의문이에요. 진짜. 아, 파헤쳐봐야겠습니다. 네. 자, 미라클라스 오늘 최파타와 함께해 주신 소감. 네. 아니 벌써 한 시간.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 시간이 거짓말이야. 아니, 거짓말. 55분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최파타는 3시간으로 가시죠. 그럴까요? 네. 팔뚝까지 터가지고. 네,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너무 영광이었고 만나뵙게 돼서. 네. 또 초대해 주시면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진짜 안 믿어지네. 네. 자, 우리 태인 씨는요. 네, 저도 항상 오늘 노래 스타트를 시작하시죠. 네, 맞아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예, 예. 네, 오늘 최파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오늘 함께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너무 즐겁고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보내주시고 예. 하니까요. 예. 어, 군대 후임이래. 군대 후임. 저는 아이고. 한태인 형님 군대 후임입니다. 아, 이름은 누군지 안 밝혔네요. 예. 연예인 보스 장난 아니셨는데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름 모를 후임님. 4056님. 네. 네. 예. 고맙습니다. 4056님. 네. 자, 그리고 우리 박강현 씨. 네, 저는 오늘 와서 이 오렌지라는 별명도 없고요. 예, 초콜릿 속의 오렌지. 네, 네. 너무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다시 오고 싶어요. 다음에 오면 더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렌지 내가 쏜다. 예. 아, 저 부장님은 참, 네, 참. 자꾸 쏜대요. 참, 네, 우리 필립 씨. 네. 아, 네. 아 저는 이제 몸이 좀 풀리려고 하는데 예. 이제 가야 아유, 되는데 이제 풀리셨어요? 네. 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예. 감사하고 그리고 TV로 봤을 때보다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아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 그냥 개밥 주다 네. 나왔네. 그래서 다르구나. 자 그럼 미라클라스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아 저도 내일 낮 12시에 다시 올게요. 미라클라스도 12월에 다시 한번 나와서 멋진 노래 들려주실 거 약속하죠. 약속. 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저희는 최파타 뮤직 페스티벌 2탄 오늘도 성공.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s it me that you see when you're by yourself? Hello.